저희 신랑도 처가에 저희 집에 오게 되면 이렇게 네. 편하게 있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시댁에 가면 저희 신랑이 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가서 엄마한테 말도 걸고 얘기도 하고 좀 친하게 해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시어머니랑 대화도 하고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죠. 그럼 저희 집은 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사위들을 이렇게 아들처럼 같이 좀 친해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면 그냥 방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고 싶어 하지 아빠랑 가서 이런 제 아빠랑 가서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빠랑 가서 얘기도 하고 좀 친하게 좀 해봐 그러면 그걸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되게 불편해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신랑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는 저도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저희 신랑도 저희 아빠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자니까 가서 부딪힐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신랑은 남자다 보니까 자기 아빠도 불편한데 자기 아빠도 불편한데 우리 아빠한테 가서 그렇게 살갑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개그 프로에 나왔잖아요. 점점점이란 프로. 맞아 맞아 점점점. 어? 어 잘 지내나? 어,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점점점점점점 맞아. 근데 이제 그것도 집안 가풍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기엔 뭐가 있냐면 술을 좀 즐겨 하시는 아버님이고 사이면 금방 친해져요. 서로 취미가 같다. 취미가 좀 바둑을 같이 둔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사위도 사위지만 그 친정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님이 그 내성적이신 분이시면 별로 말이 없으면 사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난공불락이에요, 약간. 그 점점점처럼? 예, 네, 점점점처럼.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런가? 그 사위 입장에서는 내성적이든 외형적이든 간에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자꾸 말을 붙여요. 붙이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른 입장에서 약간 외향적인 성격에서 그걸 받아주시면 이제 합이 맞아 돌아가는데 사위가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아버님이 내성적이면 한 두 마디 건넸는데 답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좌불안석인 거예요. 네, 이게 좀 난해한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저는 김태훈 씨하고 아까 그 대본 회의할 때 들어보니까 네. 처가 쪽이 되게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질문하는 거 그렇죠. 김태훈 씨는 어떠세요? 아, 그건 돈 좀 번다는 얘기예요. 야, 잘한다. 그런가? 맞아, 맞아. 맞아. 주연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뭘 주연료가 많이 올라요? 김태훈 씨는 그러면 그 처가 쪽이 편한 이유는 뭐예요?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외국 가서도 편한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제 얘기 다 하고 놀아요. 태훈 씨 같은 경우는 상대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뭐 그 장인어른께서 이 소주는 맛이 어떤가 이번 17도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19도, 20도 이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가 집 가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어쩌죠 얘기했는데 말씀이 없으시면은 저 혼자 아유 참 아버님 참 내성적이시네요. 아니 아시죠? 이건 이게 나한테 없어. 야, 아니 근데 아니 굉장히 이거는 되게 싹싹하고 네. 어떻게 보면 싹싹한 게 아니라 저분 병이에요. 저분 있잖아요. 우리 신세계 녹화하잖아요. 녹화 끝난 보통 4시간 찍잖아요. 끝나고 아쉬워서 야 한잔 하러 가자. 어디서 5시간 떠들어요. 우리 귀가 지칠 정도니. 근데 이 남자분은 뭐 김태훈 씨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저는 뭐 사위 입장으로 간 건 아니고 예전에 그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죠. 오, 네. 언제야? 네. 아, 예전에요. 첫 예전에 왜 첫 고백? 예전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저도 태훈이 형하고 이제 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아버님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왜 내 딸을 좋아하는가 뭐 이런 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안녕하십니까? 딱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어머님이 딱 이러고 있다가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야 누구야 너도 너 방에 들어가 있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한참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기왕이면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딱 손 딱 잡더니 왜 그 많은 여자 중에 내 딸인가. 그러니까는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게 남자 입장에선 좋아요. 차라리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끝났죠 뭐. 남자들은요 대결 본능이 있어요. 네. 누가 더 센가? 아무리 뭐 장인이나 뭐 부모님이라도 남자끼리는 은근한 건 대결 본능이 있어가지고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딸들은 나이를 먹으면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딸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예. 근데
남자는 나이를 먹어서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아버지 별로 아들 별로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남자라는데 남자한테 아버지라는 거는요 평생의 라이벌이자 내가 넘어야 될 산이자 그리고 내가 닮아야 될 롤모델일 뿐이지 나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남자라는 수컷들은 모아놓으면은 서로 으르렁거려서 서열 정하기 바쁘고요. 서열이 정해진 순간부터는 내 형님 이거 끝이에요. 강아지들이 그렇잖아요. 아니죠. 그럼 저기요. 저 강아지 얘기해야 돼요. 딸 같은 며느리는 있을 수 있지만은 며느리가 딸일 수 없어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아들 같은 사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위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그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혈육이에요. 왜 장모님들이 사위한테 잘해줘요? 내 딸한테 잘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것을 잘하는 것이지 무단 게 있어요, 기타.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그게 이제 그것도 옛날 문화예요. 네. 요즘에 제일 많은 게 장서 갈등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아마 옛날에는 어떻게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근데 요새는 어떻게 귀하게 키운 딸인데 이런 게 이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집집마다 조금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강순희 선생님은 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한 번만 위로해봐. 다 남편 욕하는 것만 있으니까 불안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다 했는데 뭘 물어봐줄 거야? 언젠가 결혼해갖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인사하러 갔다 오라고 보내잖아요. 갔는데 처갓집 가는데 친구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사위 오면 돈다고 찹쌀 동동 주를 타랑박이다 큰 도가지다 해놨는데 얼마나 그 술도가지에다 바가지 갖다 놓고 퍼먹었는지 둘이 다 뻗어버렸어요. 글쎄. 뭐가 말 못해요? 헐 얘기 다 하고 그래도 떳떳하게 술독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갖고 이제 술을 뭐라고 하니까 딸 준 게 그렇게 억울하면 데려가라고 그러면 헐 얘기 다 해요. 그런 사위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조강지천 사리는 지키셨어.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나? 응.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의미니까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 요새는 냄새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저희가 정말 지금 엄청나게 진짜 뜨거운 뭐 토크를 벌이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하고 계신 백인의 여성 판정단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여쭤보겠습니다. 야 여태 이렇게 살았으니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파란색 그냥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이고요. 아니다 남편이 우리 집에 하듯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댁에 똑같이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백인의 판정단 의견은 어떨까요? 선택판 들어주세요. 오, 뭐야? 와. 이게 뭐야? 진짜 최고로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재밌었어. 싸고 싶더라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밤에만 오면 수컷의 본능을 다 하려고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뛰어들더니 머리채를 막 잡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생각하면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역시 딜레마거든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진짜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백인의 판정단 의견은 어떨까요? 선택판 들어주세요. 이럴 수가. 자, 몇 대 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우와. 판정단 백인의 우와. 선택. 야, 이렇게 절대적인다, 오늘 경우. 아니, 50대, 60대가 빨간 판이 많다는 게 강 선생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질까? 야, 난 그냥 살아야 돼. 이런 건 안 살까고 하고선 하는 거죠? 약간 이런 건 좀... 있으신 것 같은 게 네. 아, 본인들이 못 하시니까 똑같이 하라고 네. 어떤 대리만족이라도 좀 얻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는 태훈 씨가 몰라서 그러고요.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남편이 집 나가주면 고마워하는 분들이세요. 이제는 해방되고 싶다, 자유를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50대 이후의 가장분들은요, 저기 자기 부인이 들었다는 걸 확실히 보셔야 될 거예요. 과연 이렇게 절대적인 정말 편이 갈라지는 숫자가 나오게 된 처음이죠. 이유가 뭔지, 예? 정말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처갓집의 말뚝뿐만이 아니라 그 집 개한테도 절을 할 수 있는 김기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손 먼저 들어보실래요? 몇 명이겠습니까? 아, 이번 주제 굉장히 핫합니다. 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거든요. 어떤 의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똑같이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지금 뭐 이렇게 그 복장은 강수민 선생님이랑 굉장히 네, 흡사하셔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또 곱게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네. 어떤 생각이실지 저는 궁금해요. 강수민 선생님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스타일이 비슷해서. 저는요, 저 60 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38년 됐는데 아마 좀 비슷한 그 역사가 좀 있어요. 아이고, 네. 제가 결혼할 때는 제 아버님이 안 계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집안이 그래도 조금 산다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거세가지고 시집 간 지 3일도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3일 이렇게 그 생활을 하는데 부엌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부엌이 그 지금 같은 이제 신식 부엌이 아니고 조금 재래식 그런 부엌이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뛰어들더니 머리채를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는 치매 들은 줄 알았어요. 이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시나 하고. 그래, 왜냐하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도 저 하나를 데려가려고 하던 뭐 진짜 처갓집 말뚝에다가 저를 흔들 정도로 예.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승낙을 바꾸게 갔는데 네. 아, 처음부터 그렇게 잡는 거예요 저를. 시댁에서요? 네. 그런 이유를 나중에 이제 보니까 혹시나 돈 빼서 친정에 갖다 줄까 봐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남편도 똑같은 심정이더라고요. 너는 결혼했으면 시집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네가 뭔가 반항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그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남편한테 그거를 갖다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머리를 썼어요. 제가 일주일간 친정에 가서 안 왔어요. 애도 놓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일주일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아, 그때는 좀 이상하더라고. 어? 얘 좀 봐, 나 없어서 살 건가? 한 번 더 보자. 그래. 어머니 어떻게 해야겠더니. 야, 나도. 지가 언젠가는 저 안 오면 이혼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그런 싸가지 없는 거는 처음부터 잡아야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흘쯤 되니까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빌고. 네. 근데 이제 저보다는 어머니가 딱 앉혀놓고 나는 얘를 데리고 살겠다. 안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까지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이런 데는 친정의 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친정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똑같이 해야 된다. 남편 버릇 고칠 수 있어요. 저는 애기들 등에 하나 업고 하나 손붙잡고 친정이로 보따리 하나 싸갖고 갔어요. 갔는데 네. 예, 갔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여기서 새벽에 떠났는데 거기 가니까 저녁 연기가 굴뚝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도 보따리 싸갖고 초라하게 오니까 동네 망신시킨다고 그 부지땡이로 등짝을 때리면서 죽어도 그 집가 죽고 살아도 그 집가 죽고 절대로 진짜 시집에서 잘못해갖고 엄마 있는데 오지 마라. 엄마 가슴 미어지고 터진다고. 그 뒤로 그냥 가갖고 역전해서 하루 종일 자고 새벽 차 타고 시골, 그 서울 우리 집 사는 데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친정 엄마는 절대 딸이 친정에 오는 거 안 했어요. 중매로 저도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꼭 친정에 가야 돼요? 혼자 집안에서 쿠데타 안 됩니까? 아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아니 근데 혼자 집에서 태업 안 돼요? 너무 약자인데 이게 더 이상 내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생각나는 게 일단 나의 그렇죠. 가족인 거죠. 그런데 나의 시댁에서 거죠. 너무 시집다리를 시어머니하고 신랑하고 시키니까 심지어 반찬 갖고도 많이 시키니까 내가 늙으면 보자 늙으면 보자 그 소리를 속이로 안 해오면 여기가 터져 분들어 나갈 것 같아요. 늙으면 보자 인간, 늙으면 보자 인간. 그랬는데 늙어서 볼 게 뭐 있어요? 아니, 그 신랑이 남편이 아프면 누가 처리해? 오늘 내가 처리해야지.
읽으면 보자. 더 잘해줘. 더 잘해줘. 읽으면 보자 그랬는데 지금 볼 게 없어요? 더 잘해주지요. 아플까봐. 진수성찬에서 맨날 그냥 잡수세요, 두세요. 이러면 죄주지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아, 행복은 안 해도 그냥 어쩌다 이거.